자,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를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종목 10가지를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뉴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톰과 제리, 절친 두 분이 함께 좋은 종목들을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자,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를 하셨죠? 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아, 이렇게 마지못해 네, 그러십니까? 아,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 LX 세미콘을 시작으로 삼성전기, 대동, CS윈드, 덴티움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원하이텍, 이지바이오, 이마트, 현대글로비스, 동일제강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골라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내가 더 궁금한데라고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 샵 3772번 문자로 뭐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면 질문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뭐 IT 반도체 부품 관련된 LX세미콘 네.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죠. 그러게요. 이제 금방 한 시간 빠르네요. 3개월 지나가네요. 네. 금방 나이 먹고 있는데 2022년 1분기 매출 예상치가 한 5,55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988억 정도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좀더 높아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의 구동칩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뭐 티콘 관련해서도 뭐 견조한 출하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LX세미콘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공급받아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품 물론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부품 부족 상태에서는 제품 가격, 평균 단가를 계속 높이면서 좀 공급을 좀할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을 좀 증가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 또 자동차 관련돼서 전장 부품 이런 부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작년 12월 달에 애플카 이슈가 있으면서 자율주행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약간 기대감이었고 네. 아직까지도 기대감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은 10초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주가를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관련 종목 중에 LX 세미콘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니까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미리 선별해 두자라는 의미로 LX 세미콘을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오늘 관종이 없네요라고 하시면서 두분 분발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네. 아, 눈에 띄는 게 없으시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이 첫 번째 종목 소개해 네. 첫 번째 종목은 원하이텍이 아니라 윈하이텍이고요. 네네. 회사 아, 관계자분께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는 그 LX 하우시전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네. 오늘은 또 이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윈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수위에서 이제 서울시와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공조를 하고 앞으로 그렇죠. 어쨌든 뭐 재건축, 재개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그 속에서 뭐 수주를 받는 건설사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납품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나이텍이 최근에 주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거용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 데크 플레이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 부분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 플레이트 하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건데 혹시 현장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푸집이라면 아실 거고요. 현장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공그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층 올릴 때 기초 토목 작업할 때 이 데크 플레이트 작업을 거푸집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콘크리트가 굳으면은 네. 이걸 뜯어내는 걸 반복했었는데 이게 좀 그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DHBIM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이제 그 콘크리트 속에 그냥 내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구조물을 일단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들을 현재 현대건설 쪽으로 현대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 쪽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형 건설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고급 브랜드에 맞는 고급 이제 마감재 그리고 인테리어 제품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신축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윈 하이텍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윈 하이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번엔 또 가봐야 되겠는데요. 다음 종목은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삼성전기 주셨네요. 네, 삼성전기 오늘도 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뭐 IT 관련된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기판 관련된 섹터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다만 이제 제일 못난 게 삼성전기라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LG노텍 신고가, 뭐 신텍, 코리안 서키트, 뭐 그전에는 쳐다도 안 봤던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참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그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삼성전기 올해 실적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LG이노텍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네. 삼성전기는 이미 관련해서 그렇죠.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인정을 못 받는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뭐 갤럭시 22 관련해서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품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카메라 계속해서 좋은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출 증가 기대감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죠. 뭐 MLCC도 뭐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기 관련돼서의 제품들은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키지든 뭐든 일단은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더 관심도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고 그러면 삼성전기는 좀 주가가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사료주들 급등하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비료 관련주에서 사료 관련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동물용 사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라든지 그리고 닭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그 곡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돼지고기 가격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닭고기 가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를 선택한 이유는 그 동물용 사료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테마의 어떤 순환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고 돼지고기 가격 관련 돼지고기 관련주 그리고 육계 관련주 좀 더 나가 보면은 수산물 관련주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일단은 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물용 사료도 만들고 있지만 자회사 마니카 FNG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 실적으로 돼지고기 도축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전이가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중국에서 심각한 홍수에서 밀수확량이 뭐 최악이라는 얘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마찬가지 식량 위기 현실화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그리고 최근에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곡물이란지 비료에만 한정 두지 마시고요.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다음 테마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바이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대동을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약간의 약보합 정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농업 지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유가가 조금 하락했던 것은 이제 유럽이 뭐 독일이든 러시아 원유를 좀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유 제재를 그렇죠. 조금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있습니다. 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된다고 베네수엘라하고도 미국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란도 핵
뭐 관련해서도 좀 좋게 가려고 하건 있는 게 그런 대체재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농산부는 대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특히 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1위 세계 공급량이, 우크라이나가 3위인가 5위 그러고요. 우크라이나가 옥수수 세계 1위예요 공급량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사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네. 뭐 러시아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난다고 그쵸. 하더라도 이거 당장 난민만 천만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가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산물 관련해서의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산량 증가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그 제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국내에서 수요를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이 북미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율이라든지 뭐 전기 모터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 여전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동도 역시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라는 의견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 개장에서 잠깐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0.15%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264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0.9% 정도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뭐 동아시아 시장도 뭐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이 뭐 동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좋고요. 우리 시장도 0.6%대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시장의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신세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네. 이마트가 천천히 이제 따라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국에는 뭐 방역 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금 현재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어떤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역 패스를 완전히 뭐 철폐한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높다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인바운드 쪽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일단 최근에 이마트가 천천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이어서 이제 또 11시까지 이제 또 정상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좀 더 사람이 또 유입이 되고 그리고 사가는 제품도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되면은 사야 될 거 못 사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형마트 의무후무제 폐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대 말씀드렸듯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된다라는 얘기만 나오더라도 아마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근거를 한번 보시면서 일단 이마트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올선 추세로 안정적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의 기조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마트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CS윈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결국엔 뭐 지금 뭐 지정학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된다라면 에너지 가격은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50 갈지 $130 갈지 모르지만 $100도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체재로 원전을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객관적으로 보시죠. 제가 원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전 당장 못 지어요. 아, 그렇죠. 오래 전기가 걸리죠.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원전은 앞으로
진짜 빨리 지어야 5년에서 10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효율이 떨어지든 뭐든 그냥 무작정 지울 그렇죠.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들, 에너지 관련돼서의 주목을 계속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 2030년까지 풍력을 420기가와트급으로 480기가와트 이상 신규 설치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좀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이 태양광에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막에다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의외로 지금 주목을 못 받았다. 그런데 대장주 성격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바닥에서 좀 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전 CS윈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만 우리가 너무 시선이 쏠려 있는데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도 빠르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CS윈드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현대차 이슈가 있었죠. 중고차 매매업에 진입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도 이제 중고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인증 중고차라 그래가지고 자체 중고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현대차도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단순히 기존의 중고차 상사가 아니라 이게 또 뭐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가장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고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 택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수업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중고차 외에 이제 말 그대로 카 모빌리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만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오텐이라는 기업도 부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도 좀 부각이 된다고 보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장구 조인트 벤처와 중고차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인 오토벨을 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고차 사업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진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중국 그 2차 전지 리스 사업도 아마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기존에 그 모 택시 업체와 현재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들어간 2차 전지 리스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고차를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렌트 사업이라든지 리스 사업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차량만 렌트 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 리스라든지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 통해서 또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뭐 어느새 마지막이네요. 그러게요. 네, 덴티움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원래 전 오스틴 임플란트를 좀 더 좋아하는데 요즘 빨리 좀 거래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금 네. 그 뭐냐 그 자금 다 거의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왜 그러냐면 지금 치과용 혹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매월 계속 그 최고치 경신할 정도로 좋았고 올해도 일단 1월달, 2월달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일단은 뭐 치아 관련해서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그렇죠.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출이 중국을 중심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신흥국에서도 이 임플란트 관련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많이 좀 꺼려했었던 게 이제 구강 관련된 치과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출 증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저도 몰랐는데 그 임플란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게 한 2, 3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관련해서 약간의 위축되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다른 시장으로 해서 또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3월 달에 강하게 한번 올라온 다음에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 충분히 매물 돌파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일제강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제강에만 제한시켜서 보시면 아시고 네. 좀 선호하는 뭐 중소형 철강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해서 기존 커터제에 대해서 재협상보다는 이 세부 요건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적 이슈 때문에 동일제강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그 와이어로드라는 게 이 회사의 주력 그 철강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광안대교 같이 제가 부산에 있기 때 광안대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광안대교의 그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철 케이블을 해놓거든요. 이게 보통 현수교에 그런 식으로 철 케이블을 합니다. 이 철 케이블이 와이어 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프라 이런 투자 법안이 통과됐고 인프라 투자를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리라든지 교량에 어떤 이런 와이어 로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수혜가 있어서 아마 독일 제강이 좀 강하게 주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그 도시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테마 쪽 대비해서는 아마 좀 시세가 좀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진짜 말 그대로 단순 테마거든요. 그런데 이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가 우크라이나 테마가 형성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철강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독일 제강을 준비했지만 하나 더 동국 제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까지 플러스 알파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좀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CS윈드 관중에 CS윈드.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친환경 관련 종목 좀 봐야겠다. 신재생에너지와 봐야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자, 저는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테마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테마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지바이오와 CS윈드 오늘 탑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